아, 시장에서 또 앞다리 쪽 수상을 입고요. 어쨌든 참 이쁜 아이인데. 아이고. 아, 길에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아, 예.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죽은 것 같습니다. 아, 살아가는 게 참 힘든. 배고파는 것 같아서 급하게 길가에서 그냥 비스켓 사가지고 건져줬습니다. 네. 이런 개들을 다치게 해놓고서 그냥 놔두는 그런 상황이, 물론 이쪽에 병원, 동물병원 사는 상황이 좋지 않은 것, 그 다음에 좀 돈이 없는 것을 이해하지만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? 네, 이 상태로 그냥 다리가 굳어버리고. 답답합니다, 진짜. 시장을 지나는데 개가 죽었다고 어떤 분이 나한테 알려줘가지고 지금 급히 가보고 있습니다. 아, 큰 개가 물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어미 개가, 새끼 개는 아닌 것 같고요. 어미 개를 물어 죽인 것 같다 느낌이 드는데 일단 가서 체크해 볼게요 한번. 아,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좀 그러네요. 살아있네요, 다행히. 아, 추워. 달달 떨고 있어, 애들이. 새끼가. 오 마이. 아, 쉣. 죽었습니다. 마지막 남은 하나의, 아, 얘를 물었나 보네요. 큰 개가, 어떤 게, 큰 개가. 아. 애기야. 아, 여기 배로 물어버렸네요. 진짜 한 마리도 못 살렸구나. 아, 참. 아래 노래 어울려야 될 거 아까 까무지 있잖아. 이제 저녁에 준 제 닭고기 먹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네요. 운명이죠, 뭐. 다 운명이죠.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짧은 생. 즐겁게 살다 갔네요. 네. 저 보면 막 튀어나와가지고 반가워하던 아인데. 올라 지금 이게 눈에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실명했어요. 한쪽 눈. 눈물 흘린데 안 흘려요. 계속 눈물 흘리더니 조금만 기다려. 거기 올라갔다 내려올게. 올라갔다 내려올게. 우리 괜찮죠? 이재민이. 네, 괜찮죠. 아, 얘도 뭐 해놓으셨나요? 이에요? 네. 근데 약을 줬잖아요. 아니. 다른 사람이 감아줬나 보네요. 아, 그래요? 얘가 뜯어놓은 붕괴를 재활용하신 거예요, 보니까. 아, 그래요? 뭐, 알뜰한 인도인 친구들. 드레스 라인. 차렷한 컵.
자자도 들을 텐데 찾아줄 거 있어요. 0.5만 더 넣었어. 제가 가리고 있나요? 잠시만요. 그, 동영상 찍은 거 봐봐. 동영상 찍은 거 봐봐. 왼쪽인지 오른쪽인지. 아, 네. 걱정했던 아이가 죽었습니다. 아, 제일 약했던 아이였는데. 또 먹을 거 저도 안 먹더라고요. 잘 못 받아 먹더라고요. 얘네들처럼 이렇게 식성이 있어야 되는데. 잘 가라. 다들 엄마가 누군지 알려주고 있어요.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먹네. 갖다주고 이제 자기가 먹어요. 갖다준 다음 새끼들 저기 먹는 거 식어보세요. 자기 안 먹고? 네, 붓도 붓도 군마들. 예. 오, 오. 자기는 안 먹어. 사냥해가지고 사냥감을 뜯어 먹은 다음에 위에서 반쯤을 소화시켜서 불에 가서 새끼한테 재워줘요. 아~ 네,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씹어서 갖다 줘요. 또 가요. 고기가 필요해서 잡아먹은 겁니다. 비둘기를 지금. 네. 네. 환장하고 먹겠네요. 네. 근데 그 프랑스 사람이 단백질 필요 없다고. 고기 못 먹게 하고. 혹시 잘 발라먹네.
엄마 다 먹었다. 어우. 뒤에를 포착했어. 못 먹었어. 애기들 하나도 못 먹었어요, 지금. 애기들부터 제 애기들 친 거예요. 처음으로 한 입 먹었어요, 저 애기만. 살굴된 아이 그 아 저 지금 네. 묶어놨어요. 아, 근데 좀 잡아 이거 뼈 맞춰 주셔가지고 절대로 들어오지 않지. 뭘 기다리십니까? 치킨 냄새가 나는데 치킨 나오는 건지 저 치킨 좋아하는데요. 넣습니다. 먹었죠? 통증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. 알았어. 근데 꼬리도 힘차게 치고